접근하는 방법들을 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인석환이 공을 잡았을 때도 박스 안쪽 돌아서면서 막아냈습니다. 김상재의 슈퍼세이브. 자, 근데 지금 이태준이 볼을 터치를 해놓으면서 바로 돌아서서 슈팅까지. 이태준이 왼발에 왼쪽에서 코너킥 낮게 올라왔습니다. 오, 근데 지금은 페널티킥을 찍은 것 같아요. 네, 인석환 네. 선수가 핸드볼을 했다. 인석환 선수 손에 맞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김재홍 주심인데. 네. 일단 이 코너킥 상황에서 PK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축구단 이번 시즌 2득점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굉장히 좋은 골키퍼거든요. 그렇죠. 강릉 시민축구단의 선제골 기회.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네, 신중하게 유청인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닌 발로 득점하는 이번 시즌 머리로 2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강릉 시민 유청인의 발끝에. 자, 유청인. 유청인 슛!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막아내는 김상재. 정말 이걸 막아냈습니다. 네, 김상재 이걸 막아냈어요. 꼭 침착했지만 이번 시즌 강릉 정말 풀리지 않습니다. 사실 유청인의 킥은 정확하거든요. 근데 PK에서 킥이